네,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될 위즈덤 칼리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저도 안에 이게 녹색 약간 비슷하게 그린 입어갖고 저도 지금 공격받고 있어요. 아, 저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네. 너도 배추벌레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 우리 이분과 함께 아, 지금 이 흔들리는 혹은 뭐 위아래로 참 변동폭이 큰 이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담으면서 혹은 잘 팔면서 넘어갈 것인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건규 대표님 참 뭐랄까요, 이 흔들림 없는 시몬스 같은 느낌, 흔들림 없는 편안함, 어떤 장에서도 우리 이건규 대표님 막 이렇게 흥분하거나 막 이렇게 침체됐거나 이런 걸 못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그 오랜 경험, 네. 뭐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동력이겠죠? 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 좀 오래 이제 머물고 있고 투자하다 네? 보면은 그런 자잘한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업종에서 좀 오래 있으려고 하면은 사실 이제 멘탈이 흔들리면은 오래 이제 일하기 힘들거든요. 네네네. 제가 약간 직업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사실 오늘이 가장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지금 거의 세 번째 만나뵙는 건데. 아, 그런가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참 변동성 큰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을지가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건 폭락장이니까 무조건 도망가라는 분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뭐 한 단기간 혹은 뭐 연말까지는 갈 거다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일단은 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네? 좀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정프로님이 이제 대박 맛집을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운영해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간 50억의 이익을 내고 있는 연간 예, 50억? 예. 식당이에요. 엄청나게 대박 네. 식당이겠죠. 이거 안, 예, 그런 근데 근데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 네. 어떤 경우에 그 식당을 이제 관둘 것이냐 혹은 매각할 것이냐를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근데 식당을 정리한다고요? 네, 예. 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정책 금리가 이제 0.5% 올릴지 알았더니 이제 0.75%로 올려가지고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침체될 것 같으니 식당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1번. 2번.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더 확산될 것 같으니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 식당이 하반기에는 조금 침체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제 미리 정리해야 될 것 같다. 2번.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식재료 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원재료 가격을 이제 대박 식당이다 보니까 제품가에 반영하게 되면은 이제 이익 자체는 좀 유지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인플레 상황이 너무나 두렵다. 3번. 아니 50억 버는 식당에 이런 걸로 그만둘 수는 없죠. 그렇죠. 세 개 다 안 팔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세 개 다 해당되지 않겠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만약에 이제 50억을 벌고 있는데 어떤 이제 신사분이 식사를 하시더니 나는 이 맛에 반했다. 그래서 이 맛의 가치는 5천억의 가치가 있으니. 콜. 네, 5천억에 파십시오. 땡큐. 땡큐. 팔리죠. 네. 당연하죠. 땡큐 팔리죠. 네. 왜냐하면 퍼 100이고 이제 100년 동안 장사를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또 찾으면 되잖아요. 옆집에서. 네. 아, 그렇지. 계약하면서. 아니, 그럼 이제 옆 도시에. 네. 네. 하여튼 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예시를 드리면요. 만약에 이제 내가 사실은 50억의 이익을 벌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옆집에서 훔쳐가지고 레시피를 훔쳐가지고 사실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이게 나중에 걸렸을 때는 걸릴 수도 있으니 예, 이제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탄을 받아서 이제 50억 이익 나던 게 30억, 20억 빵이 될 것 같다. 그때도 당연히 팔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누가 500억 준다 하면 잽싸게 팔고 나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1번에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시 경제 지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익. 그래서 펀더멘탈. 이렇게 다시 재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어지러운 건 사실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본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식을 이제 기업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왜 팔아야 되냐, 그러니까 주식을 왜 팔아야 되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네. 첫 번째 너무 비싸거나 혹은 기업 실적이
꺾일 걸로 예상되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사실 본질적으로 주식을 매매하거나 이제 매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요. 네. 저희 이제 차트 하나 이제 장표 첫 번째 장표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뭐 전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예를 들어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50억이 아니고 이익이 네. 연 이익 기준으로 한 한 네. 2천만 원 나요. 네. 이 상황이면 사실 미 국채금리 인상이든 코로나 락다운이든 뭐 전쟁이든 실적 망가지든 하여튼 모든 경우에 다 그냥 그만둘까를 고민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천만 원을 이제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포기할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하던 말씀 계속 이어 네.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밸류에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 그래프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미국의 밈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제 인기 주식들의 이제 지수화한 그래프이거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옆으로 조금 상승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직후로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빅테크주를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좀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좀 컸던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는 지금 80%가 넘는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에 대한 버블이 상당 부분 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버블이 상당 부분 거치긴 했다. 이게 정말 매력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리즈너블한 수준까지는 떨어진 것 같다라고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네이버랑 이제 카카오의 이제 밸류에이션 그래프인데 PR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 PR이 좀 약간 편차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PBR 그래프를 넣어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도 고점 대비했을 때 50%가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 기준으로 봤을 때 35배, 34배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배 정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뭐 80배, 뭐 100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리즈너블한 수준까지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확실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버블은 좀 빠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매수해도 될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의 주가 수준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 뭐 더 빠지면은 근데 더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현재 이제 성장주와 관련된 버블이 많이 빠진 상태고 네.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시장을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정도의 이제 주가 하락 수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로 거품이 빠졌다면 네. 잠깐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사실 저도 매크로를 별로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크로에 관심이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조금 전에 그 밸류에이션과 수익성 악화를 말씀하셨는데 네. 매크로가 안 좋으면은 결국 우리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매크로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적정 밸류에이션도 떨어지지 않는가?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매크로를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밸류에이션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꺼졌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편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현재 되어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요게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 추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코스피의 거래소 종목들을 다 더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2021년 1분기 때 전체 영업이익이 10조 원 정도, 그러니까 60조 원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때 이제 전체 거래소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66조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냐면 10% 증가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막연하게 봤을 때는 아 경기가 안 좋은데 기업들의 실적도 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숫자로 봤을 때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1분기 실적들 기업들 나온 걸 보고 사실 굉장히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와 우려와는 다르게 냉정하게 숫자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펀더멘털이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해요. 첫 번째, 이제 원화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 이제 원화 약세 효과도 사실 상당 부분 녹아 있긴 하다. 이 부분 한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핵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을 오히려 더 증가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1분기 때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 원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1분기 때 가격 인상을 대부분 시키긴 했지만 그게 이제 원가를 전이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업 실적은 좀 약간 밋밋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 뚜껑을 열어보니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좀 강했었네.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고 있네. 기업들의 실적이.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66조 원이 나왔지만 여기에는 약간 좀 일회성으로 손실이 되게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게 한국전력이 한 7.8조 원이 영업 적자가 났거든요. 만약에 66조 원에서 7.8조를 더해버리면은 75. 어마어마한 사실 영업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겉으로 보거나 혹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숫자를 꺼내 보면 숫자는 완전히 다르다. 그럼 전년 동기 대비 진짜 25%가 늘었다는 거네요. 한전 그거 빼면.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예를 들어 주실 때 예를 들면 연 50억 버는 회사 50억 버는 식당이라고 예를 들어 주셨군요. 그만큼 네. 실적이 잘 나오는데 이걸 팔겠냐? 맞습니다. 그만두겠냐? 네. 결국엔 비싸든지 아니면 실적이 꺾이든지 이 두 가지 경우에 팔아야 되는데 사실 현재 시장을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보인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럼 지금 사실 유동성만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뭐 줄인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벌써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줄어들 거에 대한 걱정은 이제 물론 시장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이렇게 많이 좀 빠진 미국 시장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품이 빠졌다면 왜 그렇게 거품이 빠졌을까요? 근데 이제 이 거품이라는 부분이 네. 이게 그 사실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에 각국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돈을 굉장히 좀 많이 풀기 시작을 했고 네. 이게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유동성이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산의 어떤 가치를 좀 높였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지거나 가격 조정이 있었던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빅테크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인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했었죠. 네. 저는 이게 다 한 가지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있었고 좀 비싸졌던 자산들이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제 빠진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빠졌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적들은 네. 생각보다 우리가 알기보다 혹은 뭐 느끼기보다 훨씬 더 괜찮았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이 다음 페이지에도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1분기 때 업종별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업종별. 이제, 예, 증가율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플러스를 많이 보였고요. 마이너스가 낸 업종은 6개의 업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종이 다 이익이 증가했다. 근데 이제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전력이 엄청나게 적자를 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수익이 워낙 좋았었고 이제 시장이 좀 가라앉다 보니까 뭐 채권 평가 손실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의 감소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투자 수요가 좀 감소했던 부분.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면서 이제 원가 부담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손해보험사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생명보험 회사들이 작년에 일회성 이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사실 좀 이익이 많이 감소한 걸로 좀 보이는. 그리고 이제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는 시멘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석탄 가격이 워낙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품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제 썩 좋진 못했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이익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 그래요? 다 좋네요 진짜 그거 빼고는. 이익도 좋았고 주식은 왜 빠진 거야? 그래서 이제 예. 결국에는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이익인데
아니면 멀티플이 빠진 거죠. 1분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네. 혹시 뭐 2, 3, 4분기 혹은 내년 1, 2분기 이때가 너무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들을 해서 주식은 지금 이미 빠진 건 아닙니까? 아,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할 만하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약간은 선입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려보다 더 잘 나올 거로 보세요? 업종별로 보면은 네. 하반기 때 이익이 깨질 걸로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다시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업종별로 이제 이익을 나타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익이 10% 증가할 걸로 보였는데 이제 만약에 5%만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익은 증가했지만 이게 기대보다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주식이 빠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컨센서스도 같이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7대 3이네요. 네, 컨센서스를 봤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자동차, 은행, 보험 뭐 이런 업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소프트웨어부터 해가지고 건설, 조선, 증권, 뭐 유틸리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지수 비중이라고 나눈 부분은 그러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뭐 이런 업종들이 지수 비중이 굉장히 좀 높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상회한 기업이 56%, 하회한 기업이 43%이지만 실질적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지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굉장히 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굉장히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정프로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 네. 사실은 핵심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분기는 일회성 아니냐. 좀 일회성으로 좀 좋게 나오고 네. 앞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사실 좀 의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저는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왜냐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까지는 이제 서버에 대한 투자가 거의 그냥 픽스에 가깝다고 사실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IDC라고 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지어지는 과정이 결국에는 건물부터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 3년 동안에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시작되거나 한꺼번에 문을 닫거나 이러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업황이 좋은 거는 서버용 반도체예요. 근데 이제 내년까지도 이제 서버와 관련된 투자는 미국의 투자가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 때 서버용 반도체가 갑자기 안 팔린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까지는 서버용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좀 받쳐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부분은 2분기부터는 낸드 가격이 좀 돌아섰기 때문에 낸드 쪽에서 이익이 좀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디램의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성수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이제 디램 가격이 다시 반등세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2분기 때 낸드 좋아지고 3분기 때 디램 좋아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빠지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실적 1분기 때 좋았지만 하반기도 이제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기대치에 비해서 얼마만큼 비트할 것이냐는 또 다른 얘기이기는 해요. 다만 이익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할 걸로 보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확실해 보인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실적이 좀 좋아졌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믹스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뭐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SUV라든지 조금 더 이제 수익성 좋은 제품들이 좀 많이 팔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트렌디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2분기 때 이 트렌드가 갑자기 없어지고 3분기 때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재밌는 부분은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쇼티지였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이 안 됐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안 돼서 지금 차를 받으려고 하면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여전히 기다려야 되지만 만약에 이제 반도체 수급이 조금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그 대기 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찍기만 하면 계속 팔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특별히 하반기 때 나빠져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이제 실적이 좋았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은행의 이제 핵심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NIM 순이자 마진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 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NIM은 무조건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은행 이익도 안 깨지겠죠.
그리고 이제 보험은 2분기 때 약간은 좀 슬로우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손보험에 대한 가격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하반기도 탄탄할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업종별로 다 따져 보면은 이거는 이익이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근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매크로에 관심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혹시 그 이유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정보에 너무 과잉이다. 정보 형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상적으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정보 형수도 너무 정보 형수고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매크로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하고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설명하다 보니 이제 그 설명만 듣다 보면은 굉장히 경제가 망가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냉철하게 그냥 기업 상황 봤을 때는 그렇진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절대로 주가의 저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매크로 지표가 돌아서면은 이미 주가는 다 오른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벌써 반년 전에 주가는 이미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매크로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 저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이미 경제 돌아섰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주가는 이미 15% 20%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 이제 주식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과 같이 좀 불확실성이 있고 좀 불안하고 이런 때 사실 이제 참고 투자하고 견디는 분들이 결국에는 돈을 벌어셨던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무조건 당연히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산업 또는 종목으로요.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실적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갖고 있다라고 답이 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펀더멘탈을 견조하고 심지어는 실적이 더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주가는 더 빠졌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뭐 좀 용기 있게 매크로는 불안하지만 계속 이제 뉴스 나오고 부정적인 뉴스 나오고 뭐 0.5% 올리느니 이제 0.75 올리느니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거나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심리적인 장벽을 넘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서 이제 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이제 지금이 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저점은 아무도 모르고 주가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너무 매력적인 수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방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10% 정도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주가 저점은 아무도 모르고 노이즈는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외부 거시경제 지표가 다 클리어해진 건 아니다. 한두 달 정도까지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하방은 뭐 10% 정도 열어놓되 다만 오히려 상방은 3분기부터는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 그리고 이제 단가 인상 효과 그리고 원가가 하반기 때 좀 빠지고 이제 가격 인상이 풀리 반영된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3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지금 당장은 흔들려도 참고 기다리면은 오히려 업사이드는 한 20% 정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봤을 때는 하방은 10% 정도 열어놓되 상방은 만약에 20% 정도 열어놓는다고 하면은 네. 굳이 지금 팔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씩 담아가고 더 떨어지면은 더 담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참 이게 불안한 마음이 교차하는 게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렴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는 건 결국 이제 지금 더 괜찮을 실적을 염두에 두고 그거보다 이제 저렴하다는 것 같은데 내년에 경기가 아주 박살난다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잖아요. 네. 그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만약에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이 더 높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한 20, 30%만 있어도 만약에 그렇게 가면 이제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네. 그 경기가 박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세요? 저는 내년은 네.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반기까지는 좀 눈에 보인다. 다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의 소비를 얼마만큼 줄이게 될 것이냐가 사실은 가장 키포인트라고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개인들이 뭐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사실 나가지 않거나 혹은 물건을 사지 않거나 금리가 좀 올랐다고 해서 소비를 줄이거나 뭐 현재로서는 그게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좀 장기화되거나 그 폭이 더 강화됐을 때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냐를 보면은 어느 쪽으로도 사실은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부분을 현재 지금 예측할 수 있느냐를 보면은 저는 그건 좀 예측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때까지 바라보고 하반기 네. 돼서 만약에 그런 징후가 보이느냐는 계속해서 트래킹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그게 얼마만큼 기업 실적을 둔화시키거나 역성장 시킬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해 보이는 거는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짐작을 해서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이거를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약간 섣부르거나 네네네. 너무 선반영돼 시키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 수준은 그거를 이미 선반영시키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굳이 내가 이걸 또 추가적으로 디스카운트 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의 영역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좀 네네네. 지켜보면서 실제로 말씀하신 부분이 경제에 영향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섣불리 무조건 내년에 침체가 옵니다. 내년에 무조건 실적이 좋아집니다. 라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확신할 수 없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그래도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뭐 악재도 존재하고 뭐 호재도 존재하고 하는데 그 악재는 그 한국 주식 가격에는 얼추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네.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100% 반영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쵸? 사실은 네. 시간이 지나봐야지 지나고 보니 그때 100% 반영된 수준이 뭐 2,600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돌아봐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상당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하방 리스크는 저는 10%로 본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은 지난 것 같다. 이게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결국에는 바닥은 아무도 이제 짚을 수 없으니. 무료에서 바닥 사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주가는 담아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10%라고 하신 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코스피의 PBR가 뭐 1.05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0.7, 0.8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PBR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네이버라든지 전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이제 그 엔터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0.75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상당 부분 좀 올라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의 네. 최장 바닥은 0.7이 아니라 뭐 0.9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래서 이 그 부분을 네. 좀 더 이제 높여봐야 되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개별 주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10% 이상 과연 빠질까?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너무 커지는데 이런 주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몇 개 준비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주가 수준에서 10% 정도 더 빠진다라고 보면은 네. 그냥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섹터별로 어느 쪽이 조금 더 괜찮다고 보시는지 혹은 뭐 기업별로라도 뭐 준비해 주신 자료가 있다면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네.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중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던 업종들을 조금 정리해 본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그래프 한번 예 화면 띄워주시면요. 네, 반도체 소재. 소재 기업들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YOY라는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몇 프로 증가했느냐를 나타내거든요. 보면은 15%에서 뭐 많게는 200%까지도 증가한 기업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소재 기업이 사실 1분기 실적이 좀 슬로우 할 걸로 사실은 좀 예상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유가가 올랐고 대부분의 소재 기업들이 이제 유가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원재료로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마진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인상이 되게 좀 액티브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1분기 때 중반 이후부터는 좀 확인하게 됐죠. 이제 주요 제품 가격을 심지어는 특정 뭐 특수가스 같은 경우에는 200%까지도 올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격에 다 반영되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실적을 뚜껑을 딱 열었을 때는 서프라이즈한 거죠. 1분기 때 원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리고 1분기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에 올린 건데도 이 정도 실적 방어가 됐다고? 그러면은 2분기, 3분기 이제 풀리 반영, 그러니까 가격 인상된 게 풀리 반영되면은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지금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들을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 출시화 되는 것들을 좀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2차 전지 소재까지 붙으면은 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굳이 저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반기 때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 폭 자체는 약간 기대치에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반도체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좀 지금 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도 사실 이제 주가가 더 빠져도 저는 불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들 갖고 있다고 하면은 네. 굳이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저 표고 보고 이제 그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 마진이 나왔는데 네. 지난번에 김현주 대표님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OPM이 오히려 낮은 기업들이 네. 괜찮을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은 그거 한 두 배 정도 이제 올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거기서 큰 순이익 그 폭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그건? 그건 이제 전통 기업하고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통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마진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최대 뭐 한 5% 정도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1, 2% 마진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반도체 소재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OP 마진이 높은 회사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되게 높더라고요. 보니까 네. 20%도 있고. 네. 네. 왜냐면은 OP 마진이 높을수록 굉장히 좀 이 제품의 독점력이 좀 높고 앞으로도 이익이 깨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OP 마진은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이제 전통 산업이냐 혹은 지금 이제 뭐 성장한 산업이냐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 산업은 OPM이 높은 기업이 오히려 네, 높은 기업이 계속 오히려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안 깨지고요. 네. 네. 이제 전통 제조업 기업은 이제 5% 정도가 보통이라고 하면은 1, 2%면 오히려 네. 두 배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뭐 예를 들어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의류 OE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큰데 마진은 좀 작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효율화를 해서 뭐 적자를 보던 기업이 플러스로 돌아선다 하고 하면은 그 이익 그 폭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식도 꽤 많이 오를 수 있겠네요. 네, 엄청나게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의료 OEM 회사들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장 안 좋은 걸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통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배탈 높이고 싶다고 하면 네. 오히려 가장 안 좋은 회사를 사는 것도 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드릴 네. 건데요.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 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밸류에이션이 꽤 높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친구들, 예. 기대치도 꽤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 캔 만드는 회사 그리고 뭐 이제 알루미늄 박 그리고 동박 그리고 뭐 첨가제 그리고 음극재 양극재 뭐 그냥 다 통틀어서 그냥 실적이 다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실적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쇼티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쇼티지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들려오는 얘기, 그러니까 수주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수주들이 그러니까 지속되고 있어요. 아 계속 나오는구나.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산업 자체가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증설 속도가 못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이 수요가 탄탄하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를 보면은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뭐 카테고리별로 뭐 이게 음극재냐 양극재냐 뭐 동박이냐 알박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업황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현재까지는 2차 전지 밸류 체인들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만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실적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수주가 더 뛰어넘는 수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팔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주 중에 이제 카테고리를 고른다고 하면은 결국엔 2차전지는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은 2차전지도 이제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전통 산업군과 이제 성장군 이런 것들 이제 좀 나눠서 가져간다고 하면은 2차전지도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전통 산업군에서 뭐 좀 있겠습니까? 전통 산업군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잠깐 화면 띄워주시면요. 의류 기업들하고 의류 OEM 기업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뭐 50에서 100%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 의류는 근데 왜 이렇게 늘었죠, 실적이? 의류가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의류 소비가 더 빠르게 증가했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소비가 이제 감소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품하고 의류였고 이제 의류가 이제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외부 활동이 더 잦아지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집에 박혀 있거나 혹은 마스크를 써야지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했지만 이제 주말에 보면은 차가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밖에 이제 저녁에 나가 보면은 식당들이 다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오늘 보니까 이태원 이제 길거리 이제 유튜브 찍은 사진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들이를 하고 외부 외출이 잦아지면서 그러니까 의류 그러니까 옷을 사서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옷을 못 샀으면은 굉장히 그 이제 사고 싶을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의류 이제 회사들이 작년 4분기부터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또 저기 퍼도 보니까 엄청 싸네요, 근데. 저기 뭐 LF 영원 무역 등. 근데 이제 이 퍼는 그 이게 1분기 영업이 곱하기 4에서 그냥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1분기가 좀 너무 높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실제 PR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 기준이기 때문에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뭐 세금도 감안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3분기 이 정도.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의류 기업의 성수기는 사실 3분기예요. 왜냐하면 3분기 때 이제 두꺼운 옷이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거 감안했을 때는 뭐 정식적인 PR은 아니지만 좀 유사한 수준으로 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팔고 있어요, 사실은. 네. 저 주식들요? 피크아웃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OPM이 다 두 자리 수인데 옷은 저 정도 되기 솔직히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패션 의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 정도 마진 가능. 그런가요? 신기하네. 그래서 이제 요 전통 산업군 중에서는 저는 이제 1분기 실적을 뜯어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의류 내지는 의류 OEM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 이런 업종들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밌는 부분은 메리츠화재나 하나손해보험을 보면은 영업이 거의 70% 늘었어요.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이죠. 근데 이제 이게 피크아웃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크아웃 우려는 존재는 해요. 왜냐하면은 1분기는 자동차 보험에서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안에서 자택격리를 했었고, 그러니까 수만 명이 이제 외부 외출 못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났어요. 많이 안 났어요. 근데 뭐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뭐 음주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뉴스에 사건 사고로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는 실제로 이제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그러니까 손실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한화 손해보험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지금 영업이익이 1160억인데 저거를 4분기 유지한다고 치면은 4,50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5,000억밖에 안 되네요, 지금 저게. 너무 싼 거 같아요. 너무 싸네. 되게 신비롭네요. 네. 그래서 저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 우려는 존재한다. 다만 연간으로 봤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손보험의 가격 인상 효과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내년에 이제 IFRS 그러니까 국제 회계 기준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험회사들의 이익이 지금보다 50%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피크아웃 뭐 우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빠진 부분이 있지만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계속 가져갈 만한 시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마 또 준비해 주신 내용이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에너지 쪽도 조금 괜찮게 보시는 것 같고, 그죠? 네, 에너지 쪽도 이제 정유가 이제 정유 넣으신 분들은 지금 깜짝 놀라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정유 가격이 경유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지고 경유 마진이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유 기업들의 실적은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GS는 네. 엄청 쌉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피팅 업체들도 이제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팅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유를 개발하거나 플랜트를 짓거나 하면은 그 배관이 있으면 배관 이음새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배관 이음새가 이제 파이프가 있다고 하면은 모든 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이라든지 이제 원유 개발이라든지 혹은 조선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부분은 1분기 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재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대출로 뭐 예를 들어서 조선 수주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제 플랜트 발주라든지 원유 개발은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단식으로 증가할 것 같다를 네. 봤을 때는 피팅 업체들도 굉장히 전통 산업군 중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업종이다. 알겠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 가격이 팔릴 수가 있죠? GS가? 그런 거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거를 좀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네. PR 기준 봤을 때 GS는 한 3배 정도 됩니다. 3배 때 정도 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굉장히 저렴하다 하더라도 뭔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잘 공부하면서 스스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귀한 시간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신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죠.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